아니, 저기 다 정한 거 아니야? 어, 나 정했는데. 뭐야? 싹 다 먹고 오려고. 나 이제 광대까지 먹을 거야. 그다음. 난 어쨌든 무조건 이제 서핑이랑 사겨. 난 그냥 피자랑 김밥 같은 거 먹고 싶은데. 아, 김밥집 있어. 유명한 집 있어. 차를 빌려서 가 먹어. 한국인의 밥상 느낌을. 한국인의 밥상 느낌을 해줘. 한 세상 소품처럼 살다가 아 너무 좋아! 신. 아 너무 좋아 헤어스타일! 아 아니 근데 여기가 아 이런 분위기가 나야지. 성시경 씨 이런 분위기가 나겠어? 안 나죠. 그래서 웃기기로 하려고. 수첩이랑 이렇게 하고 머리 약간 힘들고 아니 가발이라도 쓰는가! 그런 카메라 가져오는 이렇게 앉아있다가 어 리액션도 많이 안 하고 웃기다 웃기다 선생님처럼 딱 먹고 어. 어, 그런 식으로 성부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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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재밌겠다 아 어, 컨셉 창피. 좋아요 아 창피 성시경 씨 이제 성부랑 컨셉 좋아 컨셉을 아. 잘 잡았어요 아 아 아, 이건 인정이다 진짜 아, 네. 바다가 아 성시경이 컨셉을 이렇게 잡나 응? 뭐 하나 준비했네 또. 그러다가 좋구만. 저 밑에서 해녀분들도 계시는구만. 말투도 약간 아, 계시는구만. 비행기를 타고 한 시간 만에 제주도에 도착을 했는데요. 진짜 비슷하다. 아직은 저. 제주 날씨가 네, 춥습니다. 예전에는 이 제주가 아주 악명 높은 귀향지였다고 합니다. 이 육지에서 멀고 이 바닷길이 하면서 네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네네. 안녕하세요.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? 아, 이 육지에서 멀고 이 바닷길이 하면서 귀향을 가던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 목숨을 잃었기 때문인데요. 아, 짠 게 아닙니다. 육지와 고립됐던 긴 시간만큼 이곳 제주에는 특이한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. 싱싱한 해산물로 만드는 천하일미. 네,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약간 준비한 것 같네. 아, 아. 야. 아, 근데 진짜 컨셉이 아이고. 너무 좋다. 네. 많이 파고 가셨어요. 워낙.